부동산 정보를 읽어드리는 최여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최소 30%에서 최대 49%까지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입니다. 동쪽으로는 수도권제의 순환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덕양구와 경계하며 서쪽으로는 고봉로, 호수로, 킨텍스로를 기점으로 일산서구와 경계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에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이 일산동구 허리를 가로지르고 3호선 백석역, 마두역이 일산동구 아래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가족나들이 명소로 유명한 일산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산동구의 인구는 2020년 29만 9,716명, 2021년 29만 8,873명, 2022년 29만 6,122명, 2023년 3월 현재 29만 4,62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은 3,194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아파트 12곳의 최근 거래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락률 12위.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 주상복합. 2019년 9월 사용 승인된 총 3개동 299세대 최고층 27층 아파트의 33평 A타입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12억 1천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3억 6천만 원 떨어짐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0% 하락하였습니다.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 주상복합 33평 A타입 아파트의 2019년 평균 거래가는 7억 원 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9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1억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11위. 일산 유진아이시티 주상복합. 2016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6개동 2,404세대 최고층 59층 아파트의 25평 B타입으로 2021년 6월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2억 7천만 원 떨어진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0% 하락하였습니다. 일산 유진아이시티 주상복합 25평 B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2억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12. 중앙아이츠빌. 2001년 1월 사용 승인된 총 4개동 270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35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1천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1억 6천만 원 떨어진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2% 하락하였습니다. 중앙아이츠빌 35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1억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9위. 위시티 일산 1단지 자이. 2010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1개동 1244세대 최고층 30층 아파트의 34평 A타입으로 2021년 7월 최고가 7억 9,700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2억 6,200만 원 떨어진 5억 3,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3% 하락하였습니다. 위시티 일산 1단지 자이 34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2억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8위. 센트럴 더 폴에. 2010년 7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41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50평 B타입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7억 3천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2억 5천만 원 떨어진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4% 하락하였습니다. 센트럴 더 폴의 50평 B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3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7위. 숲소고단지 아이파크. 2006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8개동 583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40평형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7억 7,500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2억 6,500만 원 떨어진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5% 하락하였습니다. 숲소고단지 아이파크 40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1억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6위. 한해로 단지 음원시아. 2007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3개동 1,15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0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9,500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2억 800만 원 떨어진 3억 8,7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5% 하락하였습니다. 한해로 단지 음원시아 30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5위.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2018년 5월 사용 승인된 총 12개동 1802세대 최고층 32층 아파트의 24평 A타입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7억 원에서 2023년 1월에 2억 4,600만 원 떨어진 4억 5,4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5% 하락하였습니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24평 A타입 아파트의 2019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9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3에서 4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4위. 한해로 단지 음원시아. 2007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3개동 1,15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3평 C타입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6억 4,900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2억 5,600만 원 떨어진 3억 9,3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의 큰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늘 5단지 음원시아 33평 C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중후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2에서 3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3위. 킨텍스 꿈의 그린 주상복합. 2019년 2월 사용 승인된 총 6개동 1,100세대 최고층 49층 아파트의 35평 B타입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5억 9천만 원 떨어진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의 큰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린 주상복합 35평 B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5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3억 원 정도 높습니다. 하락률 2위. 킨텍스 원시티 1블럭 주상복합. 2019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2개동 297세대 최고층 49층 아파트의 35평 B타입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17억 원에서 2023년 2월에 6억 5천만 원 떨어진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의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킨텍스 원시티 1블럭 주상복합 35평 B타입 아파트의 2017년 평균 거래가는 5억 원 후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4억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은행이 단지 동문군 모닝 1. 2002년 5월 사용 승인된 총 9개동 533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48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9천만 원에서 2022년 11월에 2억 9,500만 원 떨어진 3억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9%의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은행이 단지 동문군 모닝 1 48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현재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의 입지를 살펴보기 위해 순위별로 지도 위에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12위. 최근 거래가 8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0% 하락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 주상복합 33평 A타입. 하락률 11위. 최근 거래가 6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0% 하락률을 기록한 일산 유진아이시티 주상복합 25평 B타입. 하락률 10위. 최근 거래가 3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2% 하락률을 기록한 중앙아이츠빌 35평. 하락률 9위. 최근 거래가 5억 3,5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3% 하락률을 기록한 위시티 일산일단지 자이 34평 A타입. 하락률 8위. 최근 거래가 4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4%의 하락률을 기록한 센트럴 더폴의 50평 B타입. 하락률 7위, 최근 거래가 5억 1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5% 하락률을 기록한 숲소고 단지 아이파크 40평. 하락률 6위, 최근 거래가 3억 8,7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5% 하락률을 기록한 한으로 단지 휴먼시아 30평. 하락률 5위, 최근 거래가 4억 5,4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35% 하락률을 기록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24평 A타입. 하락률 4위, 최근 거래가 3억 9,3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40%의 큰 하락률을 기록한 한으로 단지 휴먼시아 33평 C타입. 하락률 3위, 최근 거래가 8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41%의 큰 하락률을 기록한 킨텍스 꿈의 그린 주상복합 35평 B타입. 하락률 2위, 최근 거래가 10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48%의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킨텍스 원시티 1블럭 주상복합 35평 B타입. 하락률 1위, 최근 거래가 3억 원으로 최고가 대비 49%의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은행이 단지 동문 굿모닝의 48평.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